가끔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줄 없이 강아지랑 다니시면서 제가 놀라면, 아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괜찮아요, 이러시는 분들. 그리고 목줄 엄청 길게 늘어뜨리고 강아지는 쳐다도 안 보고 휴대폰만 보면서 산책하시는 분들. 그리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막 본인 강아지 데리고 와서 억지로 인사시키는 분들. 많은 반려견 전문가들은 이렇게 산책할 바에는 안 하는 게더 낫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 중에 대다수는 산책의 중요성과 산책 방법에 대해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반려인들이 알고는 있지만 가끔은 간과하기 쉬운 산책의 중요성과 산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강아지에게 산책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산책을 통해 강아지는 운동과 놀이를 즐기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사회화를 촉진시키고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산책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산책을 시킬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산책 시 필수 준비물과 안전 수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즐거운 산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과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준비물은 목줄, 배변 봉투, 물통, 물그릇 등이 있습니다. 목줄은 강아지의 안전을 위한 필수 준비물인데요. 강아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서도 주인의 통제 하에 있도록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책 중 강아지가 배변을 했을 때에는 배변 봉투를 준비해서 배설물을 꼭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 아시죠? 그리고 더운 날 우리 강아지들 탈수 방지를 위해 물통, 물그릇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안전을 위한 수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동차나 자전거 등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꼭 주의해 주시고, 낯선 사람이나 산책 중인 다른 강아지에게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적정한 산책 시간과 빈도 설정하기입니다. 강아지의 종, 크기, 나이, 건강 상태, 성격 등에 따라 산책 시간과 빈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1, 2회,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린 강아지나 활동량이 많은 견종은 더 많은 시간과 빈도가 필요할 수 있고요. 반면에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강아지는 짧은 시간 동안 산책을 하거나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산책 방식도 다르게 조절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강아지는 산책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코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고요. 조용하고 차분한 강아지는 적당한 속도로 산책을 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산책 시간과 방식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더운 여름에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산책을 하는 것이 좋고, 추운 겨울에는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이나 우비를 준비해서 강아지가 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산책 중 강아지 행동 이야기입니다. 강아지와 산책을 할 때도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강아지의 행동을 이해하면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고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갑자기 멈춰서서 냄새를 맡거나 주변을 둘러보는 것은 호기심이나 탐색 욕구 때문입니다. 이때는 잠시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빨리 가자고 끌어당기거나 짖는 것은 스트레스나 불안감 때문일 수 있으므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산책 후 관리 및 보상입니다. 산책 후에는 강아지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산책을 하면서 체력을 소모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하다고 하네요. 휴식 이후엔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간식을 주거나 칭찬을 해주면 강아지는 산책을 즐거운 경험으로 인식하고 다음 산책을 기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강아지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강아지 사이의 유대감도 강화된다고 하네요. 산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날씨 등의 이유로 산책이 어려운 경우라면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간단한 훈련을 한다거나 장난감을 활용한 놀이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 노즈워크 장난감을 활용하여 후각 활동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마사지나 빗질을 통한 교감, 활동 역시 반려견의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산책 마치고 우리 강아지들 노즈워크랑 마사지 한 번씩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반려견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첫걸음, 강아지 산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저희 강아지 입춘이 근황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입춘이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유치원 반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포스터도 깔끔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입춘이랑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강아지 친구들 보호자님 중에 디자이너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포스터들이 아주 짱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마의 의미를 두기로 했어요. 입춘아, 건강만 하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입춘이 동배 친구들과 애견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배 친구들 너무 귀엽고 힐링받는 시간이었어요. 작은 풀장도 있어서 더운 날씨에도 우리 강아지들이 시원하게 즐기다 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배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재밌게 다녀와서 다음 영상에서 간략히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춘대길 TV였습니다.